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대석 셰프입니다. 제 채널이 벌써 구독자가 100만이라니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은 제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마울 뿐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커뮤니티에 감사 인사를 짧게 올렸는데 생각보다 축하 댓글이 많이 달려갔고 제가 하루 종일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19년 9월부터 제가 이 핸드폰 그리고 삼발이 하나로 450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오늘만큼은 요리가 아닌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를 2년 넘게 도와주고 있는 고PD께서 댓글에 올라온 질문을 대신 해줄 겁니다. 자, 이나라님께서 셰프님은 어떻게 요리사가 되셨나요? 셰프님의 지난 주방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고요.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도 함께 얘기해 주세요. 제가 32년 전에 배나무골 오리집을 들어갔어요. 주방 직원으로. 처음에는 설거지부터 했죠. 엄청 힘들었죠. 거기 사모님이 또 많이 도와줬죠. 저한테 요리 하나하나 다듬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처리 과정부터 힘들지만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이 배웠고 지금도 양재동 시민의 숲 바로 건너편에 배나무골 오리집이 아직도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배우면서 외식업 첫 출발을 시작한 거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 아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때 이제 아들이 계속 음식 맛을 먹어보면서 아빠 음식 맛 엄청 좋은데 유튜브 한번 올려보라고 요즘 그거 대세다고 하면서 그 계기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지만 굉장히 하나 두 개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저한테 굉장히 유튜브가 맞다 라는 것을 감지를 했죠. 저녁 늦게까지 손님 받으면서 직원 다 퇴근시켜 놓고 새벽 3시 4시까지 촬영하고 완전 강행군이었죠 그때. 그런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주변 반응은 정말 싸늘했거든요. 음식이나 맛있게 만들어 갖고 손님이나 많이 받지 하고 비관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은 무조건 된다 라는 생각을 애초부터 가졌기는 가졌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100만이 될 줄은 몰랐죠. 한 10만 되면은 진짜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100만이 되어보니까 저도 진짜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죠. 지금도 아들이 군대가 있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제대할 때가 다 됐는데 아들한테 엄청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유튜브 초기에는 마음이 따뜻한 남자 하면서 얼굴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제가 자신감이 넘쳤어요 사실요. 그래서 처음에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자신감 있게 막 고개도 깨우뚱 깨우뚱 하면서 그냥 열심히 자신감 넘치게 했는데 사실 제가 전문 방송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요리에 집중이 안 돼요. 정확한 레시피를 전달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1년 정도 얼굴을 보여드리다가 1년 뒤에는 이제 요리에 집중하느라고 얼굴을 안 보여준 거죠. 자,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현재 음식점을 하고 계시다면 위치가 궁금하다고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어요. 사실 아침 9시에 문 열어갖고 저녁 10시까지 이거 영업하고 10시 넘어서 다시 또 촬영하잖아요. 새벽 4시, 5시 이때까지 하고 참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고 하,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이거 레시피가 정확히 안 나와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식당은 다른 분한테 넘기고 작년 여름에 스튜디오를 하나 얻어서 유튜브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제가 다시 음식점 오픈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더 멋진 음식점 오픈해갖고 여러분들 초대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황정임님께서 영상으로 요리를 자세히 배우고는 있지만 셰프님의 레시피를 책으로 낼 의향은 없으신지 물어봐 주셨어요. 아우, 어떻게 알고 이 질문을 하셨나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출판사하고 계약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 편집하고 하는 시간이 꽤 시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한 1월달 아니면 2월달쯤 돼서 책이 나올 겁니다. 그때 황정희님 책 선물 꼭 해드릴게요. 끝으로 저는 요리를 촬영하기 전에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만들어 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맛있다, 와 기가 막혀본다 했을 때 영상을 올리거든요. 그리고 저도 하다 보면 실패를 왜 안 하겠습니까? 맛이 없으면은 과감히 안 올리거든요. 올렸다 그러면은 그 뻔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큰 실수하는 거죠. 정말 진실하게 쉽고 맛있게 연구해갖고 좋은 영상으로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더 부지런히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